마오쩌둥이 노동반도가 한국 땅임을 밝힌 문건이 발견되자 중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반도와 중국 사이의 바다 서해에는 커다랗게 튀어나온 반도형 지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옹진반도, 중국 대륙의 산둥반도, 그리고 요동반도 이렇게 세 개의 반도가 서해를 향해 마치 손가락을 뻗치고 있는 듯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서해는 복잡한 해안선과 한국과 중국이 오랜 기간 발전시켜온 문명 덕분에 동양의 지중해와 같은 지역으로 인식되는 곳인데요. 그 중에서도 요동반도는 오랜 세월 동안 여러 민족들이 그 중요성을 알고 끊임없이 점령과 탈환을 반복하며 주인이 바뀌었던 곳으로 그 지정학적 가치가 매우 뛰어난 지역입니다. 그런데 요동반도가 우리 땅이라는 증언이 중국 최고 지도부에서 나왔던 것으로 밝혀져 발칵 뒤집혔습니다. 국토전략TV는 한국의 미래 비전을 설계합니다. 한민족의 땅을 을의 압록강의 아래쪽이라고 말하지만 고대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압록강이 아닌 요하강을 기준으로 한민족과 중국민족 사이에 영토가 갈렸다는 역사학자들의 분석이 나옵니다. 요하강을 기준으로 동쪽을 요동지방으로 불러 요동지방은 늘 한민족의 지배하에 놓여 있었던 땅으로 분류되는데요. 이 때문에 요동 땅의 수복은 한민족의 오랜 수권 사업이었습니다. 고조선, 고려, 고구려, 발해 시기를 거치면서 요동 지역은 늘 한민족의 땅이었고 고려시대 몽골 제국의 암울한 시기 때에도 요동 지방은 고려왕이 다스렸던 역사가 있습니다. 이후 몽골 제국이 쇠퇴하자 요동 지방은 다시 명나라에 의해 철령위를 통한 국경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고려 말 공민왕 시기 때부터 본격적인 요동 정벌이 추진됐고 또 태조 이성계 역시 조선 건국 직후 정도전과 함께 요동 정벌을 시도했으나 왕자의 난으로 무산됐던 역사가 있습니다. 17세기 효종왕 때에는 대대적인 조총 부대를 만들어 병자호란을 일으킨 청나라를 침략할 구체적인 계획인 북벌 계획을 세웠으나 무산된 바 있습니다. 조선말인 19세기 후반 고종황제는 부산과 원산, 인천항의 관세권을 담보로 미국으로부터 200만 달러의 차관을 지원받고 이에 더해 미국으로부터 20만 명의 병사를 용병으로 지원받아 만주와 요동지방 등을 정벌할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실제 이 계획 중에 200만 달러 차관을 제공받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일제의 방해 등으로 나머지 계획들은 무산된 바 있는데요. 당시 고종은 이를 위해서 수도를 서울에서 평양으로 천도할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당시 시대 정황상 이러한 북벌론과 요동정벌론 등은 황당한 일로 치부되었으나 의화단이 난 이후 청나라가 약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간도 땅을 대한제국의 행정구역으로 편입시키는 데에까지는 성공했었던 역사가 있으며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아 아직까지도 그 지도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동반도는 프랑스, 독일, 러시아에 의한 삼국 간섭으로 유럽 국가들의 통치를 받기도 했고 일본의 지배를 거쳐 중국 공산당에 의한 통치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요동반도가 중국 정부에 의해 통치된 시기는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중국 공산당의 신처럼 여겨지는 마오쩌둥과 저우얼라이에 의해 요동반도가 한민족의 영토였다는 충격적 발언이 담긴 역사적 사료가 발견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모택동은 북한 중국 국경획정회담에서 여러 차례 요동지방이 조선의 땅이었으나 고대 봉건왕조가 조선민족을 압록강변으로 내몰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 중국에서 발견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 중국 정부에서 추진하는 동북공정의 근본을 흔드는 직접적인 근거로 중국에겐 큰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발언은 1958년 11월 중국 외교부가 펴낸 마오쩌둥 접견 외빈담화기로 제5권에 실려있는 내용인데요. 이때 중국 총리였던 저우얼라이의 발언은 더욱 큰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요동지방이 예부터 중국 땅이다는 주장과 조선이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며 역사왜곡이라는 발언을 한 기록이 함께 발견된 것인데요. 중국 공산당에서는 마오쩌둥은 신처럼 받들어지고 있는 인물이며 주얼레 역시 중공 건국의 핵심 인물로 신격화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발언은 고구려 역사가 중국의 역사이자 요동지방이 역사 이래로 중국민족의 땅이라는 동북공정 프로젝트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인 것입니다. 모택동의 말을 성경처럼 여기는 중공 측의 입장과는 맞지 않은 상황이 연출돼버린 것인데요.
현재 중공 정부에서는 모택동과 주울레의 발언과는 다르게 2000년대 이후 동북공정 프로젝트를 국가 차원의 연구 프로젝트로 격상해 고구려와 발해가 중화민족의 지방정부이자 심지어 백제사까지 자국의 역사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만리장성의 시작 위치를 중국 대륙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시작했다는 주장을 해서 한반도 이북지방, 그러니까 현재의 북한 땅이 역사적으로 중국 땅이었다는 역사 왜곡을 전 세계의 역사 단체에 거액을 들여 퍼뜨리며 일부 해외 언론에서는 2050년까지 한반도를 포함한 서일본 지역을 중국의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만들겠다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와 한국인들을 큰 충격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역사 왜곡뿐 아니라 음식 문화인 김치나 한민족의 전통 복식인 한복, 세계인의 인기를 얻는 전통 모자인 갑과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윤동주 시인 역시 중국인이라는 역사 공정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 워싱턴에 본사를 둔 유력 언론사 더 디플로매치에서는 이 사태를 집중 조명하며 한국과 세계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윤동주 시인이 중국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중국의 문화제국주의의 최신살이라고 평가하며 크게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디플로매치에서는 중국 최대 인터넷 포털 바이두에서 한국의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인 윤동주를 한국인이 아닌 중국인으로 표현해 사실상의 문화적 절도 행위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디플로매치에서는 만주 지역의 독립에 관한 언급까지 하며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중국은 위구르 티벳의 문제를 언급하며 만주 지역의 독립을 우려하는 중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럽에서 발행한 세계 지도에 요동반도가 한국 땅으로 표기된 지도들이 속속 발견돼 학계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요동반도가 한국의 땅임을 표기한 영국 세계 지도와 하버드대학교의 지도가 발견된 것입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 도서관에서 발견된 코리아라는 도서에서는 요동반도가 언제 조선에서 청나라로 넘어가게 됐는지 더욱 분명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코리아라는 도서에서는 청나라의 이웅장이 1875년 요동 땅에 군대를 파견해 중국 땅으로 귀속시켰다는 내용이 밝혀지면서 요동 땅이 조선 후기까지 조선인들이 관리하던 땅이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요동반도는 산악지역이 많고 경작지가 많지 않아서 과거에서부터 인구 밀도가 낮았던 지역입니다. 이 때문에 사실상 버려진 땅처럼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인데요. 하지만 척박한 땅에서도 비옥한 농지를 일구고 높은 산에 성을 쌓는 우리 민족만이 과거 요동 땅을 관리를 하고 점유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최근 만주 지역에 새로운 민주국가 건립 이슈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과거 소련으로부터 독립하기 싫어했던 우크라이나나 벨라루스처럼 만주지방과 요동지방이 국제정세의 압력에 따라서 강제 분리될 수 있다는 국제정세 분석학자들의 해석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과거 소비에트 연방 시절 우크라이나는 소련에서 분리되는 것을 우려했으나 국제사회의 강요에 의해 나라가 민주주의 체제로 독립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중국 그 중에서도 요동 만주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때 과연 요동반도와 만주지방이 어느 나라의 영토와 영향권에 속하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과연 요동반도와 과거 만주지방이 한민족의 영향권에 속하고 한민족에 의한 컨트롤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국민적 관심과 역사인식에 달려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